오늘 제가 말씀드릴 퇴계 이황 선생님은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과 더불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장 널리 이해되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왜 퇴계 선생을 주목해야 되는가? 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계는 바로 이 공부하는 학인이었다. 퇴계 선생의 글을 따라가 보면 그 공부의 지향점이 한 군데로 초점이 모여지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흔히 유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 그 마침내 전국적으로 인간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성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퇴계 선생을 주목하는 이유는 당대의 모순과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철학적인 어떤 모색이 담겨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퇴계는 엄청난 이 사화의 와중에서 또 사화가 막 진행 끝난 그 가운데서 살았던 분입니다. 퇴계의 생각은 유학자들이라는 건 모름지기에 내성 외양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내성이라는 건 안으로는 도덕적인 선을 발향해서 성인으로 끊임없이 자기 삶을 성인을 표적으로 가고자 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외양은 그런 앎을 홀로의 어떤 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겸손의 세계로 나아가서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 퇴계는 이두 가지를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이학이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퇴계가 결집시켰다. 퇴계가 수당이나 서원인을 만드는 것도 효리치는 격랑 속에서 거기에 몸을 맡기거나 혹은 그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 최선의 어떤 이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 퇴계의 어떤 기본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퇴계가 퇴계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루하루 실천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피나는 어떤 자기를 이겨내는 노력, 극기해가지고 복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퇴계 선생이 9시쯤 되면 주무세요. 자시에 12시 되면 꼭 일어나세요. 위자를 해서 본인의 하루에 대한 반성,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털어내는 그 정자 공부를 한 2시간 정도 하신 다음에 다시 잠이 드셔서 5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산을 넘어가면서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탐색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자기 스스로에 갖고 있는 참다운 어떤 인간의 정서를 회복하는 그런 훈련에 몰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퇴계 선생을 우리가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당파를 넘어서 존경하는 하나의 이유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우리 민족에게 줬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교육의 힘과 그 교육의 힘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국가적인 체제 속에서 이 시스템화하는가에 대한 커다란 얼개를 제시했다. 이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의미를 진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특견적 저는 기표로서의 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학교는 의례의 중심축이고 의례 행사를 통해서 교육 공간은 향중에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모든 사림들의 생각을 이렇게 묶어내는 하나의 노달 포인트의 역할을 한다. 이건 순창군의 고지도인데요. 가장 중심에 학교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갖고 있는 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퇴계를 포함한 이 유학자들은 모든 이그 삶의 근원 중에 하나가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가 단순하게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점수 매기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공간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계는 자기 스스로를 이 가장 큰 교육자로 일생을 살아가고 헌신했다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큰게 한삼이고 요 밑에가 퇴계 개상서당입니다. 기록에 이제 50 이후에 퇴계 선생이 여기 머물면서 가르쳤는데 너무 좁고 누추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 와서 잠을 자려면 발을 뻗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누추한 공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석학들이 세계하고 같이 학문적인 담론을 하던 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율곡 선생, 퇴계의 이 도학적인 절이 사상, 퇴계의 이 도통론을 이 형성하는 밑그림이 이 공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60 이후에 퇴계 선생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옮긴 것이 이 도산서당입니다. 이 도산서당을 우리는 흔히 이 도학의 모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로소 조선유학이 주자학에서부터 탈피해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적인 맥락과 가장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는 어떤 연근은 시기가 바로 이 도산서당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철학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어떤 개화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다시금 퇴계나 도산서원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식이 커먹으면 덕성이 같이 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서희연과 소당연이 같이 이렇게 뭉쳐지는 어떤 그런 어떤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서양의 학자들은 인격적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하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낱말이 뭔지 알겠어요? 시험. 시험하면 성적. 뭐 감옥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공부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가 예민한 어떤 칼이 어떤 말하자면 무기가 돼서 개인의 어떤 삶을 오히려 윽박지르고 구속하는 하나의 장애로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분들이 끊임없이 배움이 덕성과 연결되는 어떤 그 시스템을 그런 어떤 논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건 본받을 만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스승을 산속에 있는 이 옹달샘으로 비유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먼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면 와서 잠시 물을 마시고 정신적인 갈증을 치유하고 다시 자기 길을 따라가는 이런 옹달샘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을 어떻게 강요하거나 뭘가 이 그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과 옹달샘과 같으니까 너희들이 인생의 먼 길을 가다가 힘들고 피곤하면 와서 내한테 물을 먹고 다시 너희 길을 가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또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어떤 자세 이게 사실은 새로운 교육을 싹트게 하는 하나의 그 움집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계 선생에 관한 좋은 글들이 이미 그 시중에 상당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퇴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상처 또 우리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두서 없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